예, 오늘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고요. 그림도 이쁘고 그래갖고 되게 재밌는 책인 줄 알았더니 꽤 난이도가 있는 책, 난이도적인 것 같아요. 책도 6장입니다. 올해 6장, 7장은 되게 가볍게 짧게 치고 제가 그다음에 요 방송 끝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 게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사 그레이브라는 그 분이 NMA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경영 쪽에 특히 전략 연구 중에 M&A, 인수합병이죠. 인수합병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그 의사결정과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M&A 프로세스에서 매도 쪽과 매수 쪽에 그 신뢰 수준의 상향 견해와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이런 연구는 되게 하기 어려운 연구인데 좀잘 진행한 것 같아요. 기만행위는 이거 속인다의 기만이잖아요. 남을 속이는 기만행위인데, 기만행위가 생기는 경우 신뢰의 비대칭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죠. 나는 파는 사람이고 저 사람 사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데 실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저 사람 신뢰하는데 아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비대칭된 효과가 막 났을 때 서로 속았다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를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겨 봤더니, 이제 매도 기업과 이제 매수 기업으로 나눌 때, 매도는 이제 우리 기업을 파는 거죠. 팔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매수는 사는 거. 첫 번째 단계가 선정이죠. 어떤 기업을 우리 후보로 둘까 선정.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선정 본격적인 계약서 쓰기 전에 만나서 좀 친해지죠. 물론 그냥 집 사는 뿐만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 우리 회사를 살려고 하지? 아니 내가 우리 회사를 저쪽에 넘겨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 하는 사회적 교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이제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합시다. 뭐 이렇게 만나봤으니까 우리 그러면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걸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세 번째 단계를 하고, 네 번째는 그러면 계약서를 준비를 합니다. 계약서 준비.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약을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매도하는 기업과 매수하는 기업이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매도하는 기업, 매도자가 저쪽에 팔때저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러면 아예 후보 리스트에서도 제껴버린대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출가시킨다, 내 딸을 출가시킨다, 이런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 우리 기업을 살 사람이 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만한 데는 아예 제껴버리는데,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우리한테 팔려고 한 사람이 신뢰를 안 줘도 일단 후보에다 올려놓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아유, 어차피 저 우리 한번 따져보자. 물론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회사가 갖고 있던 기술이나 뭐 이런 게 크다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교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이제 커피도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서 이제 깊은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이때 들어서는 입장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때 충분하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깨버려. 그때 충분히 우리 자식 같은 우리 회사, 우리 식구들 이런 사람을 데려갈 만한 좋은 파트너가를 다 봐서 그것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깨버리는데, 반면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할 때는 그날 친하게 밥도 먹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유는 뭐냐면 딜을 할 조건을 따져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친해지면 좀더 싸게 써볼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계산적인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되면, 그러면 아 우리가 계속 쓰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몇개 정합시다. 매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가와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면 계약서 수준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근데 매수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이것도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작 계약서 쓰기 위한 여러 가지의 상황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두로는 아이 그래 저 이렇게 쉽게 약속을 하고 그렇지만 매도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구두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계약서를 쓸 때는 앞에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했던 매도하는 기업은 되게 간순하게 생각한다면 왜냐면 앞에 다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만을 이렇게 적어요. 근데 반면에 매수하는 입장일 때 이때 꼼꼼히 계약서 따지고 문구 하나 검토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엄청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봤더니 이런 인식의 차이가 컸던 기업일수록 매도하는 기업은 나중에 사기당했다. 아니 우리 기업 사람들 팔았으면 나중에 잘 대해주고 이 기술을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써먹고 뭐 이런 우리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나는 정당한 대가를 보냈는데 왜 저럴까 라는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기가 교만, 기만이죠. 기만 속이는 거. 기만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만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기만이냐면 교섭을 위한 기만. 교섭을 위한 아 내가 오늘 여기다가 뭐 약간 뻥도 치기도 하고. 근데 이 교섭을 위한 기만은 매도층이나 매수층이나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언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대한 기만은 매수 후 매수측과 매도측 입장 차이로 주로 발생하고 이걸로 인해서 심각한 이의 제기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기만이 생겼냐? 서로 충분하게 서로 믿지 않으면 믿는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계약을 맺게 되면 이런 이수 입장 차이가 심해져서 결국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연구가 왜 의미 있는 연구냐면 기만 행위가 나타나기 쉬운 패턴은 상대에게 신뢰받고 있다고 실감해서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동이 생길 때 발생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추적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걸 연구를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M&A 관련된 연구들은 어떤 연구를 제일 많이 했었냐면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구가 별로 없는데 이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 양쪽을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가 갖고 이런 일을 했는지도 파악했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방적 시점으로 보지 않았다. 일방적 시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했잖아 매수, 그러니까 M&A 할 때 주로 누구 기준으로 연구했다고요? 매수자. 아니 파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양쪽을 왔다 갔다 했다. 두 번째, 보통 M&A가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왜곡되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것을 물어보고 찾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실시간 진짜 리얼하게 돌아가 있는 그 상황의 데이터들을 확보했다는 거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도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철저히 폐쇄형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으로 데이터를 물어봤다는 거. 그랬더니 좋은 연구를 했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특정 뭐 조사 대상들을 취재하고 골고루 다 물어봤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엮어내는 이런 데이터를 해갖고 소위 말하는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뭘 했냐 상관관계를 뛰어넘어서 인과관계를 찾았더니 좋은 논문을 쓰게 됐다. 뭐 여기까지가 입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요약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2장부터 좀 전에 봤던 6장까지 내용들 잠깐 요약을 해보면 2장에 나왔던 얘기는 그때 블랙스완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 했었죠. 단 한 개의 사례라도 분석 시점에 따라 충분한 시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하냐면 아웃라이어 튀는 걸 딱 잡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창업할 때도 튀는 걸 이렇게 잡아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를 우린 어떤 사례라고 얘기했었죠? 일탈 사례. 일탈 사례를 찾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의 패턴과 예외적 사례, 그다음에 상식을 뛰어넘는 힌트를 발견해서 좋은 거다. 그래서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되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 그럼 꼭 일탈 사례지만 사례 연구 되냐? 다른 선진 사례나
대표 사례, 원형 사례 이런 것은 논문이 안 되냐? 충분히 됩니다. 되면 어떤 경우에 되냐?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선진 사례, 그러니까 선진 사례, 벤치마킹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기존의 이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할 때 선진 사례가 되게 좋아요. 두 번째, 대표 사례나 원형 사례. 대표 사례는 그 업종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할인마트의 대표 주자는 누구죠? 뭐 월마트. 패스트푸드의 대표 주자는 누구죠? 맥도날드.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조사하거나 원형, 프로토타이핑 되는 걸 조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현상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할 때 되게 좋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커피 체인점, 대표적인 커피 체인점이 뭐가 있죠? 스타벅스. 그럼 스타벅스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설명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의 전형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 나눈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왜 아웃라이어를 다수 찾아보자 라고 했었냐면 아주 탁월한 차별성 있는 논문거리가 있을지 찾아보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면밀한 조사 설계를 위해서 가설을 검증한다. 3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실험을 근거한 사례를 하는 경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실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따옴표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규모의 기업은 광대한 데이터 분석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간단한 비즈니스 실험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것이며 이는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고객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제안에 나오는 거죠. 어떤 고객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떤 해법으로 풀면 좋아할 것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 해법에는 어떤 공간 방법을 쓰면 좋을 것이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 젠에서 쓰는 가설 검증 기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험을 통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험 환경 세팅에서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면 좋더라. 이거죠.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 일반 기업체 아니면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3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교수님과 트레이닝하는 비즈니스 모델 저기 LH 소셜벤처 팀 같은 거 모집해도 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해요. 1년 내내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도록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 가설들이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좋아요. 그래서 창업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방법론으로 따지면 3장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실험하고 테스트해보고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옛날에 그 기업가 정신 때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뭐 파고 나서 교육도 진행해보고 뭐 이런 것들 해봤잖아요. 이게 일종의 실험이죠. 다만 뭘 못했냐? 그때 어떤 반응인지 조사만 좀 잘 못했어. 해보긴 해봤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장이 어떤 얘기냐면 아예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세히 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발견들을 하는 얘기들을 지난번에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냐면 우수한 시나리오 작가가 얼마나 창의적인가 뽑으려고 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평가하고 막 이랬던 것들을 우리 사장 했었거든요. 현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유니클로 회사에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면서 그 남성용 캐주얼, 그러니까 여성용 캐주얼 복장을 팔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캐주얼 복장을 많이 입는데 여성들은 외국 날 밖에 나갈 때 철저히 이슬람에 있는 사리를 입고 다니거든요. 캐주얼 복장을 거의 안 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런 복장 어떠냐고. 캐주얼 복장. 약간은 그래도 무슬림 분위기가 나는, 이슬람 분위기가 날 수 있는 캐주얼 복장 보여줬더니 아 이거 좋네요. 반응이 되게 좋았대. 아 그럼 이거 괜찮게 돼. 이 제품 출시하면 되겠네. 그리고 맞상 이 제품 가서 입어보려고 했더니 아유 못 입겠는데요. 이렇게 나왔다. 왜 그랬느냐? 아유, 어떻게든 남성스럽다. 그거 입어요. 근데 이상하죠? 조사할 때는 오케이 했는데 막상 입으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랑 그걸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거랑 너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하겠죠. 아니 뭐 이런 잖아요. 아주 멋있는 뭐 가죽 잠바 옷이 막 있어요.
저 옷 입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입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진짜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 상황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뛰어나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4장에 있었던 얘기들이죠.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깊은 조사를 하려고 추가 분석을 해서 차이점이나 동일한 점을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내가 사례용 걸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바로 저 5장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한 5, 6개 있으면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 점을 뽑아내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차이가 있게 반응하는가, 이런 걸 찾아내면 우리가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방금 전에 좀 전에 했던 것이 그 나타난 현상을 깊숙이 들어가서 이거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는 것, 그 이유를 조사하는 것, 이러면서 인과관계. 보통 우리가 보면 상관관계를 알아요. 어떤 일이 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데 그게 인과관계를 찾는 건 되게 어려운데 그거의 인과관계를 찾아내면서 새로운 시작점도 볼 수 있죠. 지난학기 디자인 씽킹 수업 할 때도 막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TOC, 씽킹 프로세스 이런 거 할 때 인과관계를 막 추적해서 나라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기법들을 하더라.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면 우리가 연구를 해요. 근데 연구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핵심만 빼고 될 수 있으면 연구 구조는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아. 아니 데이터를 무조건 많이 조사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조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낭비야. 많이 하면 할수록 딱 필요한 만큼만 기본 구조만 나는 딱 조사하고 그 조사한 걸 가지고 어떨 때 잘 하냐, 실무에서는 풍성하게 활용해 보는 거죠. 따라서 연구와 실무는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할 때 그냥 뭐가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연구는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봐서 그게 입증이 될 때 아 그걸 현장에 적용해보는 이런 패턴들. 따라서 모든 창업자는 모든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런 사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얘기고 저도 100% 동의하는 말입니다. 학술세계랑 실무세계가 어떻게 있는가? 좀 차이가 있죠. 목적은 학술세계는 정확하게 원인 이런 것들을 규명해내는 게 목적인 반면에 실무에서는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죠. 차이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기관의 데이터 획득은 진짜로 100% 맞다고 할 때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쓰는 게 연구고, 실무세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속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제품을 빠르게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구는 정확성이 생명이고 실무에서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왔고요. 조사 측에 학회에서 쓰는 공식 용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논문을 잘 읽어야 되고 논문에서 쓰는 개념을 정의한 내용들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논문 때 기존에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나, 어디까지 연구되어 있나를 페이퍼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학회에서 쓰는 표준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를 잘 축적하는 게 중요해라. 빨리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내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것들을 빨리 발견했느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식의 보편성은 뭐냐면 이거는 일반화, 이건 보편적인 진리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내가 제게 중요한데 저기 조건부 일반화 있죠. 조건부 일반화는 뭐냐면 이런 거죠. 공부 시간이 길면 성적이 좋다. 일반화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천재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 어떤 장르인 사람은 다르다. 그 조건을 찾아내는 거가 왜 좋냐면 우리가 특정한 여러 그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위인데 아예 특정 그룹은 달라. 이거 뽑아낼 때를 우리는 특별히 마케팅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고객이 있는데 특정한 부분의 유형의 사람들을 잘라내는 걸 뭐라고 부르죠? 고객,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한글로 번역하면 고객 세분화. 고객을
그 남녀 쪼개고 뭐 쪼개잖아. 쪼개는데 그냥 쪼개고 싶을 쪼개는 게 아니라 쪼갰을 때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기준을 짜는 거예요. 세상에 나 우리 첫 주에 했었잖아요. 그룹핑 있어요. 그룹핑. 자르고 했잖아요. 자르는 거 왜 자르냐? 잘랐을 때 뭐가 다르다? 행태가 다를 것이다. 마케팅 이동이 다를 것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조건부 일반. 일반.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객을 세분화해서 다른 패턴이 있는 걸 잡아내서 그들에게는 마케팅 행동을 다르게 가려고 쪼는 거죠. 아, 일반적으로는 큰 유형의 그 기계를 좋아하는데 아 이런 장르인 사람은 이게 엄청난 작은 걸 좋아해. 그 유형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게 상식이에요. 아 근데 그게 아닌 유형이 있어. 그게 누구인지. 그럼 그거에 따라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요 조건부 일반화라는 말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마이클 폴라니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폴라니 용수도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다. 예,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통찰력을 뽑아내는 작업들. 그렇죠. 우리가 말은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머리 있는 거를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데이터들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